나는 홍보 마케팅 회사 백만 상사의 대표다. 오늘도 우리 직원들은 나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겠지. 내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가니까. 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 사랑해요. 오셨어요. 여러분 안녕. 다 비켜봐야죠. 다 바빠지겠는데. 그래서 일을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누가 그런 것도 인간이냐? 수고하셨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조용조용. 아 sit down right now. 강원도 홍보요? 자 이번에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공식 명칭이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아주 큰 건을 따왔어요. 대표님이 어디를 믿고 그런 큰 걸 맡겼을까요?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수? 아 역시 본부장 날카로워. 응? 그래서 내가 쾅 물 수밖에 없는 제안을 했지. 바로 100만 뷰를 찍어주겠다. 네? 와우! 100만 뷰? 뷰? 100만 뷰. 대표님, 100만 뷰가 무슨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아니, 100만 뷰 정말 어려운 건데. 아하, 대표가 하자면 하는 거지, 어? 자, 시작해볼까?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홍보지역은 일단 먹고 시작할까? 좋아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안 드세요? 나는 괜찮아, 많이 먹어. 오이시! 자, 닭강정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속초! 맞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홍보할 지역은 바로 속초입니다. 대한민국 사람 중에 아마 속초를 안 가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속초 안 가본 사람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이 없다.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좋은 속초를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면 좋을까? 속초 하면 물 맑고 인심 좋고 그리고 수산시장이 유명하잖아요. 안하고, 방어, 각종 시선한 회에다가 소주 한 잔 크윽 하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얼큰한 매운탕까지 있으면 완벽합니다. 얼큰한 매운탕 하고 그냥 닭강정이냐 맥주냐. 대표님. 정신 차리셔야죠. 자 아무튼 뭐 속초에서 우리 유명한 거 뭐가 있을까요? 속초 외운 치안 둘레기 바다 향기로 너무 좋대요. 속초 관광 수산시장이 유명해서 닭강정도 맛있죠. 그리고 술빵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리고 동해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정자가 놓여져 있는 영금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와 정말 운치 있어요. 이야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속초 해수욕장도 가야 된대요. 그 밤에 야간 조명을 켜두면 너무너무 이쁘대요. 해수욕장. 뭐 다 너무 좋은데 너무 많잖아. 그래서 어디를 가자는 거야? 왜 못 가요? 다 가면 되죠. 그 다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담을 건데? 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 바로 천밀밀처럼 찍는 거예요. 두 연인이 헤어졌다가 속초에서 만나서 이런 스토리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오 로맨틱해. 오케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 속초 느낌 그 느낌인 거지. 누가 가지? 저요. 你笑得甜蜜蜜，好像花儿开在春风里，花开在春风里。저 갑니다. 내가 그녀를 만난 건 우연히 놀러 간 속초에서였다. 속초는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녀는 속초의 피난성이 꽃과 같았다. 괜히 속초에 혼자 왔다가 이상한 놈을 만났다. 그놈의 잘생긴 얼굴에 순간 내 판단력은 상실하고 말았다. 우리는 한순간에 통했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듯했다. 그녀는 걷는 걸 무척 좋아하는 듯했다.
이상한 놈은 돈이 없었는지 무작정 걷기만 했다. 아씨, 가끔 뛰자고 할 때는 정말이지 패고 싶었지만 바다가 이뻤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다. 그녀는 나보고 산과 달랐다고 했다. 듬직하게 보였나? 그녀는 나랑 둘이서만 있는 걸 좋아하는 듯 했다. 그놈을 떼어내고 싶어서 설악산에 올라가자고 했는데 그놈은 올라갈 생각이 1도 없었다. 눈치를 깠나? 머리는 어찌나 무거운지 다리가 저려 죽는 줄 알았다. 그녀는 수산시장을 특히 좋아했다. 술빵을 좋아했던 그녀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했다. 배도 고프고 해서 수산시장 구경 가자며 데려갔다. 짜증은 났지만 속초대게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런데 닭강정에 술빵이 뭐니? 뭐 그래도 소문대로 맛있긴 했다. 햇빛 속에서도 빛나는 그녀. 그녀는 어디 있어도 눈이 부셨다. 햇빛에 내 피부 어쩔. 아주 짜증나. 속초의 꿈이었을까? 어둠이 내리고 그녀가 사라졌다.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나의 여신. 헉, 그놈이다. 넌 집에도 안 가니? 속초가 그렇게 좋니? 아씨. 이렇게 우리 속초를 다녀온 신월이 어땠어요? 만약에 지금 썸 타고 있는 남자가 있으면 꼭 데리고 초소 가야 돼요. 오, 남자친구 있으면 또 같이 커플끼리 초소 가야 돼요. 그래요. 네. 다음에 꼭 진짜 남자친구랑 가길 바라고. 어때요? 또 다른 곳, 속초에 또 다른 곳 좋은 곳은 없었어요? 속초는 일단 대게가 너무 맛있어요. 대게요? 맛있겠다. 아, 아까 갑자기 대게 얘기하니까 속초 대게 너무 먹고 싶네. 진짜 먹고 싶다. 맛있겠다. 대게. 속초 대게. 가서 먹을까? 회식. 너무 좋은데 아직은 회사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들 하고 계세요. 속초야, 내가 간다. 오, 대게. 아니, 와.